이게 뭔가요? 달인가요?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하던 1969년 7월 며칠이죠? 17일인가요? 19일인가요? 에이, 헷갈리네요. 예전에 그런 거 잘해왔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. 벌써 만 50년 지났는데요. 요거는 도로입니다, 도로. 여기 옆에 자동차들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도로가 옆으로 됐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. 갑니다. 이렇게 넘어지는 건 오토바이입니다, 오토바이. 네. 오토바이인데 큰 오토바이, 배기량이 1000cc 됩니다. 큰 오토바이, 바이크. 오디오는 없어요. 오디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차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갓길 쪽으로 먼저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앞차가 꺾으면서, 아이고, 스마트폰도 떨어졌네요. 이번 사고에서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? 제가 블박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앞에 차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죠. 오토바이 깜빡이 켰습니까? 그랬더니, 아, 그냥 쓸까? 옆으로 들어갈까? 갓길, 각은 갓길, 갓길로 봐야 되죠. 갓길. 갓길 쪽에서 쭉 먼저 갈까? 고민하면 하다가 들어가면서 깜빡이 켰대요. 들어갈 때쯤 깜빡이 켰대요. 그러니까 결국은 깜빡이 키면서 머리 뒤밀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. 오디오가 있으면 내가 미리 깜빡이 켰다. 그건 나한테 무진장 중요한 자료잖아요.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는데 오디오가 없습니다. 이번 사고, 어느 차가 가해 차량일까요? 앞에서 쑥, 그것도 좀 조금만 꺾지. 앞에 자동차가 급하게 꺾었어요. 앞에 자동차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, 깜빡이 안 켜고 쑥, 아뭐 이길까지 급하게 꺾으려고 그래. 이거 여기 가게 들이려고 그랬나요? 만일 저 자동차가 이렇게 꺾지 않고 여기서 오토바이 들어갈 때, 이때 요 차가 이렇게 꺾어서 갔으면 오토바이 리피할 수 있을 텐데, 이렇게 꺾고 들어오니까 보세요. 이렇게 꺾고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. 아니, 앞에서 그렇게 팍 꺾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? 가려면 갓길로 가면 저 앞으로 가지. 앞쪽으로 빠져 피할 공간이라 있을 거 아니야? 하면서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또는 앞뒤 관계야.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앞차를 잘 봐야 돼. 오토바이도 앞에 자투리 서 있으면 뒤에 서 있었어야지. 그러니까 뒷차가 더 잘못이야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. 아이, 둘다 똑같아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. 어떨까요?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 구하겠습니다. 자, 앞차가 더 잘못했다, 1번. 뒷차,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, 2번. 둘다 똑같다, 3번. 여러분들의 의견 구하겠습니다.